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청주시가 대청호에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위 예측을 잘못해 시설을 다시 뜯어내고 이 바람에 준공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박원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청주시 문이면 대청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6월 이곳에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길이 3km의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둘레길 이름은 문산길. 준공 목표는 석 달 후인 9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공은커녕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대청호의 수위가 5m 이상 높아져 애써 만들어놨던 길이 모두 침수됐기 때문입니다. 침수 여파로 철제 구조물들은 대부분 휘어졌고 근처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모두 물 때문에 그래요. 네, 다 물 때문에 그래요. 시공업체는 수위가 높아져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기존에 설치된 길을 모두 해체해 현재 지형이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육지와 호수 위의 길을 잇는 접안 시설도 문제입니다. 3km 구간 내 모두 4개의 연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물밑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올해도 다가올 장마나 태풍 때문에 수위 조절이 쉽지 않은 건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차질 없이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해빙기 이후에도 대청호 수위선이 평균적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공사를 여태 못했다가 이번 달 6월에 지금 다시 재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청호의 명소를 만들어 문이면을 활성화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이 설계부터 부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의 협약서 서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으며 미뤄졌던 진천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빠르게 다가오는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충북을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구진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영양윈드파워 주식회사 등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1,4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연간 16만 4천 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합니다. 진천에 건설 예정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덕산면 한목리와 용목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곳이 모두 완공되면 진천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량의 31.3%를 공급하게 됩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란 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와 열을 만드는 친환경 발전설비로 2022년까지 도내에 11곳이 건설됩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2022년까지 수소차 2,300여 대를 공급하고 충전소는 연말까지 6곳, 2023년까지 모든 시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한 충청북도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040년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전국 1위, 2030년 이동수송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세계 1위, 수소 관련 기술 표준화 선점 등의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세계적 기술력의 그린수소 생산업체와 현대모비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충북에 있어 목표 달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부가사업으로 세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 역제적으로 추진을 하면 국가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153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 홍보체험관 유치에 성공하는 등 정부 투자와 전문 인력 유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아무리 명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작품이 훼손되기가 쉬운데요. 훼손된 미술 작품을 원작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존과학자들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미술품 보존과학이 특화된 곳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곳곳에 물감이 벗겨지고 훼손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래된 작품은 대개 훼손된 채 발견되는데 전시 작품으로 재탄생하기 전 거치는 곳이 바로 보존과학실입니다. 환자가 CT 촬영 등으로 정밀 진단을 받듯 각종 과학 장비로 훼손된 원인과 재료의 정확한 성분을 정밀 분석해 보존 방향을 정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손상되는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 분석 장비를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손상 정보들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작품은 복원 과정을 위해 보존실로 옮겨집니다. 원래 색을 다시 입히는 작업뿐 아니라 작가의 작품관과 의도까지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한 작품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도 걸립니다. 최대한 작가의 그 원래 의도를 찾아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존 처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작 논란도 세심한 부터체까지 잡아내는 보존과학 분석 기법으로 막아냅니다. 미술사적으로 이 작가가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지 그런 연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쌓여진 데이터들이 뭐 향후에 저희가 과학 감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과학 감정의 데이터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비누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의도는 녹아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게 두는 것과 후대 관람객들의 감상을 위해 원형을 보존하는 것. 어떤 것이 진정한 보존일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율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작품이 굉장히 손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요. 작품을 위해 헌신하고 마음으로 치유하는 미술품의 의사 보존과학자. 작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이들의 숨은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에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주시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도서관과 동물원, 시립미술관 등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객이 몰릴 경우에는 수기명부도 활용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폐기물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청사와 직속기관, 도의회 등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종합감사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비대면 감사 컨설팅 지원을 상설화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에 적극적인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하고 컨설팅 받은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종합감사에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컨설팅의 주된 분야는 코로나19와 관련됐거나 규정이 불분명한 업무입니다. 음성군이 7,126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충북형 유딜 사업에 필요한 67억 원과 일자리 사업 예산 33억 4천만 원 등이 포함됐으며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확정됩니다. 청주지법은 반려견이 결의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거리에서 B씨의 반려견이 거리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촬영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옷과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졸리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0도에서 22도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충북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의 사이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맑은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